야, 남순 무슨 뭐 진짜 뭐 저거 무슨 뭐 여자를 뭐 그런 관광 산업으로 행진하라? 아이고 그런 건 돈도 안 돼, 안 돼. 저기 전자제품 팔아서 했대. 야, 쉽게 비교하면 이렇대. 올림픽은 돈 있지. 100개 나라가 돈다 투자해가지고 1 경기에서 1, 2, 3등이 나눠 가지는 거고. 평양 그 청소년 학생 축제는 평양에서 하는 축제는 그냥 우리가 돈다 내서 잔치 음식 다 차려놓고 그렇지. 와서 100개 나라가 와서 먹으라 이런 거대. 이? 이해하기 쉽게 아, 했네요. 그렇지. 이 사적인 자리에서는 그런 거 리얼하게 아주 다 나와. 그러면 그거는 기계 솔솔기 다 들어와. 그러면 어려울 것도 없어. 그러다가 저기 몇 년도에 외국으로 쿠웨이트로 나가신 거예요? 96년도에 나갔는데, 내가 들어갔던 기간은 이제 평양 대해건설기업소라고, 이거는 75년도인가 생긴 기업소예요. 이때 왜 생겼냐면, 김일성이가 저 아프리카 나라들에다가 이게 뭘 많이 해줬어요. 뭐 궁전도 세워주고, 대통령 궁전 세워주고, 무슨 국회의사당 건물 세워주고, 뭐다 그랬어. 그 북한 건설자들 내보내서, 김일성, 나라마다 실용들 막 선물하잖아. 김일성은 그런 걸 많이 했어. 아프리카 나라들에다가 무슨 박물관도 세워주고, 그럼 다 비슷한 나라들이니까, 그때 북한하고 같은 나라니까. 이게 전문 건설단이 생긴 게 우리 기업소예요. 70년대 중반인가? 그때 생긴 게 지금까지도 존재하고 있는데, 여기에 내가 93년도에 입직해가지고, 거기서 3년간 근무했는데, 그 회사는 전문 외국 건설 내보내는 이 송출하는 회사니까 총 인원이 한 3천 명 남아되고 한 절반 정도는 전 세계 한 10여 개 나라에 나가 있어. 한 1,500명 정도가. 순환식으로 계속 이제 임기 되면 3년 되면 들어왔다가 또 다른 사람 내보내고 있는데 내가 거기 나갔고 그 중동 지역에서 친미 국가야. 쿠웨이트가. 미국하고 친한 나라야. 자본주의 국가고 민주주의 국가고.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거기 시장 개척한 거는 거기가 원유가 나오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원유를 가질려면 북한도 이제 무역으로 원유 가질려면 이제 거기다 이제 쉽게 말하면 외화벌이지. 건설 근로자들 나가서 이제 외화벌이 해가지고 그 원유를 사오는 거지. 그 돈으로 어쨌든 나는 96년도 11월 달에 나갔는데 뭐 타고 갔어요? 고려항공? 그렇지. 그때는 이제 직항로가 없었는데 그것보다도 그 나가는 과정이 아직 피말려 또. 왜냐면은 그 입직자들 그 항상 나갈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이라도 나갈 땐또 다시 신원검사거든. 왜냐면은 내가 들어가서 3년 있었잖아. 그 어떤 사람은 뭐 5년 있다가도 못 나가는 사람 그때 있고 총각이셨겠네요? 아니 결혼했었지. 근데 또 빠른 사람 한뭐 1, 2년 있다가 나가는 사람도 있고. 근데 뭐가 있냐면은 항상 친척 관계도 유동 관계가 있잖아. 그 사이에 범죄자도 생기고 그런 거 있을 수 있잖아. 그러니까 처음에 내가 3년 전에 신원이 좋은 신원으로 검증받아서 들어와서도 3년 후에 나가는 게 아니라 나가기 전에 다시 한번 신원 검증을 받아야 되거든. 그 사이에 무슨 뭐 범법자가 생긴지 뭐 그런 걸 변동 상황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나가기 전에 다시 5천까지 내 직계 우리 아버지 직계 5천까지 보고 이제 초과표는 한 3천까지 보더라고. 그렇게 해서 고려항공을 타고 나가신 거예요? 그렇지. 거래항공 타고. 비행기 처음 타보셨겠네. 그렇죠. 그냥 내가 이래봬도 비행기 타고 탈북 간 사람이요. 진짜요? 3만 4천 명 중에 비행기 타고 탈북 간 사람이 아, 쉽지 우리도 않아. 비행기 타고 왔어요. 북한에서 비행기 타고 나온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래서요. 중국에서 비행기 타고 왔잖아. 얘기해 주세요. 그때는 내가 11월 6일 날 12시에 순환공항에서 그 역사적인 순환공항에서 고려항공 타고 딱그 우리는 탈북이 아니고 출국이지. 출국. 나는 이제 외국으로 여권 딱 출국한 거지. 이제 다 보고서는 이제 출국했지. 평양에는 그때 96년 당시 쿠웨이트 직항로가 없었고 베이징 가서 갈아타고서는 이제 쿠웨이트 갔지. 평양에서 베이징까지 1시간 가는데, 내가 11시 비행기 탔는데, 12시인가 도착했어. 근데 재밌는 일이, 12시부터 5시까지 베이징 공항에서 우두커니 서 있는 거야. 베이징 공항을 보면 어땠어요? 아니, 뭐, 봉봉해서 이건 둘째 치고, 내가 왜, 멘붕이 왜 많냐면은,
게이트 나서가지고서는 지금 네. 북한 대사관 들어가야 되는데 네. 우리는 이제 근로자 네. 대표단이잖아. 어쨌든 근로자단이잖아요. 네. 일정이 북경 주재 조선민주주의민국 대사관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다음날 네. 이제 북경발 쿠웨이트행 비행기를 타야 되는데 네. 북경 대사관에서 사람 나와야 되잖아. 우리를 인솔하러. 네. 이게 안 나오는 거야. 어... 자기네 무슨 뭐 일이 바빠서 안 네. 나오는지 무슨 뭐 착오가 있어서 안 나오는지. 그러면은 이 남한 사람 같으면 뭐 그 안 나오면 뭐 구경 뭐 서핑도 좀 뭐 구경 왔다 갔다 하는데 우리는 짐 딱 놓고서는 그 게이트 딱 나서 거기서 1m도 벗어 안 나고 그대로 있는 거야. 이게 왜 그러냐면은 나올 때 그런 강습을 주거든. 해외에서 한 발짝만 잘못 디뎌도 네. 안 기부 놈들이 납치해 간다. 네. 응? 그러니까 절대 개별 행동하지 말라. 응? 맞아요. 해외 나가는 순간부터 같이 있어야 된다. 이런 걸 다 귀에 못이 박히고 나왔으니까 듣고 나왔으니까 그거 쉽게 오기지 않지. 가만히 딱 5시인가 오후 5시인가 되니까 이제 북한 대사관에서 이제 나와요. 나오더만 그래서 밤에 열어지니까 오스로 밤 6시 되니까 벌써 오스로스라더만 이제 북경 대사관 들어가서 하룻밤 자고 저기 미다 북경 공항에 나와가지고 저기 같이 쿠웨이트에 같이 날아갔구나. 가서 이제 본격적으로 일을 하신 거예요. 밤 12시에 도착했는데 거기서 놀란 게 뭐냐면은. 우리 일행이 한 17명이었나? 네. 내가 좀 버스 타고 들어가는데 비행기는 한 11시에 도착했어. 쿠웨이트 공항에. 쫙 들어가는데 아니 방크 11시, 12시도 불이 쫙 켜져 있으니까 아니 세상에 이런 나라도 있나? 그러니까 아니 세상에 이런 나라 이거 미친 놈들이 아니야. 왜 미쳤냐면 왜 저 아까운 전기를 낭비하는 하냐고 밤에 어, 밤에 사람도 없고 차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왜 저거 불 아깝게 켜놓고 있냐. 그럴 수 있죠. 이상한 사람들이네.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갔대고 그렇게 들어가가지고 다음 날 아침 5시에 6시인가 딱 학교 종소리 위에 따라랑 하고 울려. 그럼 다 일어나야 돼. 일어나서 이제 그 세면장 가서 세면하고 뭐 세수하고 뭐 이빨 닦고 7시에 식당에 가는데 식당에 가면은 빵 이만한 거 하나죠. 빵 이만해 빵 이 손바닥 두 개만해 납작하고 근데 맛있지 평양에 비하면야 이런 이만한 빵 하나 주고 계란 하나 삶은 하나 삶은 계란 하나 주고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말하면 블랙 커피요. 커피는 이제 공개적으로 이렇게 공동으로 떠 먹고. 빵하고 저거는 배급이고 빵 하나 계란 하나는 고급도 우유는 저희들 커피는 이제 또 먹고 그게 아침 식사예요. 아침 먹고 그다음에 이제 현장 나가는 거지. 현장 나가서 오후 12시 어제 12시까지 일하면은 1시에 들어와서 점심 시간인데 그때는 밥 줘요. 밥 주는데 알랑미밥이야 거기는. 근데 그것도 뭐 아 평양에서는 지금 뭐 김일성이 죽고 다음 해부터 쌀을 안 주는데 뭐 그렇지. 지금 알랑미고 먹어 보되 그리고 뭐냐면은 소고기 국주. 그날은 돼지고기를 안 먹어요. 해교 국가니까 소고기 먹는 나라인데. 근데 이게 소고기 국도 한 2, 3일은 맛있는데. 계속 먹으니까 아, 4일, 5일부터는 이건 냄새도 나고 막 싫어. 근데 맞아. 뭐 여지가 없으니까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그것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일어나려면 밥은 먹어야 되지. 없으니까 그거 먹는데. 자. 이제 그때 좀 불평 나올까 하면은 불평이 또 안 나와. 왜냐면은 간부들이 가끔 이렇게 말하거든. 지금 조국에서는 호리띠를 졸라매고 지금 고난의 행군을 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래도 장군님의 이런 배려로 이렇게 나와서 하루 세끼 쌀밥에 고기국을 먹는 것도 장군님의 배려입니다. 이렇게 말하거든. 아니 지금은 이렇게 웃지만은 거기서 웃어? 웃으면 총알아 되지. 그렇지. 그렇지 않아? 아 어이가 없어서 그러니까 웃어요. 그렇게 말하면은 그 한 몇백 명이 되는 노동자들이 다 숙연한 심정이지. 아, 맞네. 뭐 이런 표정이지. 아 속이야 뭐 비라 그렇게 다 말할 그 의견이 있겠지.
근데 북한 사람인데 네. 그리고 그 북한에서 그 말 못하잖아. 그거는 우리 다 알잖아. 그러니까 그만큼 자유도 없이 외국에서나 북한에서나 똑같았어. 노예로 그냥 감시 속에 살았는데 어떻게 한국으로 탈북하게 되신 거예요? 내가 11월 달부터 들어가서 일했으니까 3월 달까지 5개월 일했죠. 내가 두 달 동안 일했을 때도 그랬어요. 이건 나뿐이 아니고 다른 사람들도 월급 왜 안 주나 월급이 안 주나 그랬어요. 돈 안 줬구나. 우리 120달러 월급이 120달러로 책정받고 나갔어요. 한 달에 일하면 120달러 받아야 돼. 근데 이것도 안 줘. 후에 알았는데 이제 아무 나라 갔든 이제 외국 아무리 외국이라도 외국인이라도 한 달 동안 붙어 있으면 이렇게 몸 신용해서 이렇게 이렇게 말이 안 말 통해 이렇게 우리 이렇게 이래서 이렇게 얼마 받다 이거 숫자 쓰면 되잖아요. 120 받다 뭐 얼마 그러니까 외국인들은 이 사람들은 그 나라는 이제 금요일이 휴식일인데 금요일이면 딱 안 나와. 휴식일이니까 우리처럼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하루 8시간이라고 딱 손 털고 가고 가지. 우리는 10시간이라고 12시간이라고 뭐 금요일날도 일하고 근데 이 사람들은 이렇게 물어보니까 자기는 그때 당시에 자기는 550달러 받는데 근데 우리는 120달러 받는데 우리는 뭐냐면은 집체적으로 살고 뭐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 요비요 뭐 이거 다 공동으로 모니까 이제 공동 숙식 하니까 이제 그 550달러 받는 사람들은 다 개별적으로 뭐 밥 한 끼 먹어도 지가 알아서 먹고 우리는 공동 식사니까 아무리 그래도 이건 터무니없는 숫자 같아. 120달러나. 그러니까 이게 와. 이게 그러니까 우리 왜 월급 안 주나 그러면은 야, 이거 지배인 대답이 또 과거 아니야. 뭐냐면은 첫 달에는 이거 아 이게 고용회사에서 뭐 자금 사정에 녹록지 못해서 아직 좀 못 주고 있다. 이래. 첫 달에. 두 번째는 또 뭐가 좀 잘 안 돼서 뭐 안 된다 그래. 세 번째는 뭐다 그랬냐면은 아직 당에서 주라는 월급 주라는 지시가 없습니다. 저 처죽일 놈들. 아니 그러면은 어떡할까 진짜. 아니 화가 난다. 북한의 당이 뭐야? 노동당 있잖아. 그치. 노동당이 뭐야? 수령이잖아. 수령이 주지 말라는. 수령이 주지 말는데 거기다 누가 대고 말해? 어? 아 2천만 우리하고 그런 당이 아니잖아. 우리 뭐 국민의힘이나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당이 아니잖아. 그렇지. 대통령이 주지 말라면 주놈이 뭐길래 뭐 주지 말라 그래. 우리는 이렇게 말하잖아. 그렇지. 아니 거기서는 어떻게 그걸 말해요. 말도 안 되지. 그러니까 그 당에서 아직 주라는 지시가 없습니다. 이 말 한마디에 몇백 명의 근로자들이 입안 뿡뿡 긋지 못해. 그냥 속에서 그냥 열불만 터지는 거야 지금. 그런 거야. 그러니까 참, 그러니까 훗날에 보니까 그 우리를 고용했던 회사도 우리 똑같이 1인당 550불씩 착성해서 다 준 거지. 근데 이게 뭐냐면 근데 북한, 그 120달러마저도 안 줬구나. 아니 뭐냐면은 어떻게 됐냐면 북한은 체제는 저게 550불을 북한 계좌에서 북한 계좌에 다 들어가는 거야. 그러면 최소한도 120달러는 다시 나와야 되는데 그렇지. 이게 무슨 놈의 달러는 평양에 들어간 거는 나오지 않아. 하늘이 무너져도 안 나와. 그럼 김정은이 주머니에 들어간 건데 그거 왜 나와? 안 나오지. 야. 그러니까 저게 완전 무지막지. 완전 날강도고 좀 깡패고 그렇다는 거지 세상에. 그래서 그 계기로 탈북하게 되신 거예요? 첫째는 그거지. 근데 우리 후발진들이 이제 계속 들어오면은 야, 그러면 월급 주냐? 월급도 안 준대. 평양에서? 그 평양에서는 궁금하잖아요. 부모도 있고, 아버지도 있고, 형제도 있고. 그렇지. 뭐. 기대가 클 텐데. 저게 뭐야? 내가 이제 그 두 살짜리 딸도 두고 나왔거든. 왜냐면은 그 외국에 결혼하고 애까지 시야 내보내거든. 그렇지. 임신을 잡아야 되니까. 독신을 안 내보내니까. 내가 26세 결혼해가지고 애 하나 생기니까 이제 나가라고 외국에 했구나. 나온 거지. 아마 애 없으면 못 나와 안 내보내거든. 주변에 보면. 근데 보니까 내가 쿠웨이트 와서 지금 일하는데 후발진들한테 물어보면은 야 뭐 배급은 주냐? 무슨 소리예요? 똑같아요. 월급은 주냐? 아이고 똑같아요. 안 줘요. 야 이게 뭐 한 내가 쿠웨이트 들어온 지 한 6달, 6달 돼도 월급 못 받지. 평양에서도 상황이 그렇지.
그러면 내가 여기서 아. 3년이라고 마치고 들어가도 똑같겠구나. 뭐가 네. 뭐 안 될 것 같네. 이런 생각이 집에 쪼겨가지고 아 이건 아니다 하고서는 아. 한국 대 사람한테 찾아갔지. 그래서 그 아 저는 평양 건설회사에서 왔습니다. 그래서는 그 저 남선 가고 싶어서 왔습니다. 그랬지. 그러니까 그 뭐래요? 이 사람들 뭐 딱 그래서 제가 지금 어디 전화 들고 야 저기 야 사탄이래 저기 문 닫아. 근데 한국 대사관을 어떻게 찾아가냐고요? 길도 몰라 말도 몰라. 이것도 재미있는데 뭐냐면은 나는 솔직히 말하면 평양에서 그 쿠웨이트 갈 때 그 나라에 남선 대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몰랐어. 알 수가 없지. 알 수가 없잖아. 어떻게 알아?